그래도 갑판위 풍경에 어리둥절해지는 이때. 자, 물건 축제 방송하실 준비 됐습니까? 발사 소리에 맞춰 망망대해에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축제 시작되고 불꽃 터질 때마다 백길 여행 분위기도 진하게 달아오른다. 무뚝뚝한 아저씨도 시원시원한 아줌마도 불꽃 앞에서 소년 소녀가 된 듯한 얼굴인데 불꽃 아래서 저마다 낭만해졌는 아름다운 밤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듯 음악 소리 점점 커지는데 어째 다들 춤 사위 예사롭지 않으시다. 이분은 온몸 마디마디를 사용하는 막춤, 80은 무승자는 어깨 근육 들썩이는 어깨춤.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 댄스, 웬만한 춤꾼들은 한 번쯤 추어봤다는 관광버스춤. 5번 카메라, 맨정신으로 광란의 파티 중심에 있기 점점 힘들어진다. 포지션 망각하고 한 구석에서 지켜보던 7번 카메라에 제일 신난 한 커플 딱 들어왔는데 그녀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 무아지경 댄스 보여주신다. 신나고 또 신나는 밤이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인 아이 손 끌고 어딘가로 데려간다. 설명 안 되는 이 상황 궁금해진 관찰 카메라. 광란의 댄스 파티 감히 방해할 수 없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증명이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5번 카메라 의문의 주인공 갑판에서 만났다. 네, 아니 아이가 같이 놀자는데 네. 놀아야잖아요. 아이가 같이 막 이렇게 막 놀러 오자 그래갖고 이게 뭔가 그래갖고 그냥 재밌게 놀다 보니까 나중에 엄마가 데리고 왔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와 열심히 리듬 맞추던 그 남자 정체는 낯선 아저씨. 갑자기 나타난 여인은 딸 단성 나오신 어머니였던 상황. 참 별일이 다 일어나는 팬이다. 지금 당장 날 봐요.